아이고, 언니. 언니, 남 잘 못 믿지? 저요? 사람 잘 못 믿죠? 그런 거, 예, 처음 봤어요. 그치? 예. 지금 딱 앉아있는데, 예. 점을 보러 오시는 손님들을 느끼잖아? 예. 그럼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시는지, 아니면 의심하고 뭔가 이렇게 재는지, 예.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? 근데 언니는 좀 마음에 벽을 치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. 근데 이게 나한테 뿐만이 아니라,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언니가 조금 아까 낯가림도 있고 네.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면이 좀 많고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이 언니 응이 아니라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좀 그렇죠 네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언니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또 굉장히 큰데요 언니 또한 남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주진 못해 어? 내가 편하면 좋고 내가 불편하면 싫은 거야 예. 그쵸? 예.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가 도 언니 사람들이 다 없어져 응? 그리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예. 목매달아 그렇죠. 응.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엄청 잘해주는 그 상대방은 좋겠지만 언니 인생을 놓고 보잖아? 그게 너무 어떻게 통틀어 보잖아 언니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응? 그리고 언니가 이기적인 면도 있다 어? 여기는 안 넣어주셨는데 언니 이별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별수가 있었던 거라고 하면은 그 전에 결혼을 하셨거나 했다가 이혼하신 그게 있어요 지금 왜냐면 언니는 절대 지금 나이에 혼자 있을 사주가 못 되거든 그리고 그냥 남편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은 어쨌든 자식이 있지 언니야. 예. 네. 응. 근데 여기 왜 안 넣어주셨어? 우리 아들? 응. 몇 살이야? 13살. 13살? 네. 소띠네. 소띠네. 네. 이 아들한테는 언니가 크게 솔직히 정이 있다고도 말이 안 나온다. 응? 그냥 내가 전에 사랑했던 남자와 같이 살다가 만난 그러니까 난 아기지 언니가 막 애지중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막 이렇게 키우진 못해 응? 맞아 아니야 그리고 이 아이한테도 정이 크게 뭐 모성애가 엄청 다부지게 많다고는 말 안 나오지만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한테 언니 냉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한테도 언니가 그 성향을 많이 보여줘 아니야? 네? 이거는 왜 얘기를 하냐면요 네. 언니가 사랑을 많이 주고 이렇게 많이 듬뿍 주고 키우진 못했지만 이 아이를 보잖아? 그럼 마음이 또 따뜻하다? 이 아이의 마음은 따뜻해 네.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거야 지금? 데리고 와서 키웠어? 내가 키웠죠. 근데 언니가 키운 것 같진 않은데? 내가 거의 엄마하고. 친정 어머니가? 예, 친정 엄마하고. 그럼 친정 어머니가 많이 돌봐주셨겠네. 그쵸. 예, 친정 엄마도 맨날, 예, 출근하고, 퇴근하고, 그냥. 서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키운 건 맞는데. 예. 그냥 언니를 놓고 보자면 내 자식도 여기까지 이렇게 커준 게 너무 고마워해야 돼 언니 그거 느끼지 그냥 언니는 내가 좀 피곤하거나 내가 좀 우울하거나 힘들면 아이한테 눈길을 못 줬어 그건 사실이다 근데 이 아이는 늘 엄마한테 그 관심을 받고 싶어 했고 엄마밖에 몰라 맞아 엄마 뒤만 뒷공무님을 줄줄줄 따라다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는 언니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받고 있다? 왜 어렸을 때는 마냥저냥 내 엄마가 좋았어 근데 지금은 이 아이가 엄마한테 되게 서운한 마음이 이제 먼저 들어와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는 티를 100% 내진 않으실 거야 근데 내년 올 하반기 내년 내후년 그 상간에 이 아이가 그 엄마의 받지 못했던 정 그리웠던 정 그걸 갖다가 엄마한테 하소연하듯이 표현력으로 표출할 일이 있대 그러면 언니는 무조건 뭐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떠받들여서 키우면 안 되지만 이 아이한테 엄마가 너가
너를 옆에 두고 키웠지만 엄마가 사랑을 못 줬어 미안해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지만 이 아이가 성격적으로 변하지가 않아요. 지금 언니가 이 아이 때문에 온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자식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편해야지만 내 삶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언니. 그래서 내가 아이가 보이기 때문에 아이를 얘기를 해드린 거고 이 아이 성격 그 찰나에 잡아주질 못하면 엄마한테 원망 쏟을 일이 많으실 거야. 그러니까 할머니가 엄마인 것처럼 자란 아이야. 그쵸? 그러니까 그걸 엄마가 잡아주시면 되고 엄마 지금 이 남자랑 궁합 보러 온 거지. 그치 결론은. 근데 내 궁합도 보고. 근데 내가 봤을 땐 언니 이 남자와 언니가 결혼하는 수까지 보이진 않아.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. 지금은 언니가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도 하고 싶고 막 결혼해서 이 얘 동생도 낳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되게 많으실 거야. 하지만 그 마음 더 이상 키우지 마르시래. 지금은 좋지만 이 남자를 갖다가 내 남편감으로 삼기에는 조금 기운이 너무 약해. 둘 다요? 서로 그 얘기 나누신 적 있어? 그쵸. 여기 88년생. 그니까. 예. 그 얘기 나누신 적 있냐고. 88년생 그쵸? 결혼 생각이 있다고. 그리고 이분 또한 일하는 게 어쨌든 뭐 기술직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여서 하시는 일로 보이시거든? 맞아요? 아니 88년생은 아니에요. 이분 아니야? 그럼 여기 한 분 더 적어주신 거야? 70년생. 이분은 누구야? 그분도 만나시는 분? 그럼 이분이 기술직 하시는 거야? 아이고. 근데 두 분 다 결혼은 없다 언니야. 난 지금 이걸 생일로 봤어. 이분의 생일로 본 거야. 88년생도 언니랑 결혼수 당장 없고요. 70년생인 남자인 분도 당장 언니랑 결혼수가 있지는 않아. 결혼하고 싶잖아. 아, 그 위에 분은 결혼은 하고 싶진 않아? 88년생 결혼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? 아니 그건 없어. 없어. 그니까 만나시는 건 언니 자유야. 하지만 결혼은 언니 없다. 앞으로 결혼 생각 없지? 없어. 하지마. 결혼 생각 없어. 해봤자 내가 미안해. 해봤자 언니 냉정함에 남자들 다 도망가. 연애할 때는 모르지. 왜 나만 바라봐 주니까. 근데 언니도 딱 내 남자 보면 내 남자 되잖아. 그럼 언니 먼저 생각하는 그 면이 있어. 언니 또한 그 남자한테도 내가 심기가 불편하면 심기 불편한 대로 다 표현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또 그 남자한테 엄청 잘해. 언니 기복이 세. 그치? 왜 웃기만 해? 맞아서 웃는 거야? 네. 그래요, 성격이. 그러니까 언니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좀 많이 열어주는 연습을 좀 하셔요. 왜? 이 또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앞전에 남자한테 상처받은 적 있지? 상처받은 적 있지. 왜? 언니는 그 남 못 믿고 사람들한테 좀 땡땡대고 차가운 면이 생긴 게 언니 원래 성격도 있었겠지만 그게 더 심해지게 된 계기가 남자한테 상처받고 나서 배신을 당했나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나 자꾸 그 소리가 나와. 그러면서 언니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 잘해줘봤자 다 필요 없네. 어? 믿는 도깨 발등 찍혔네 라는 그 감정으로 언니가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언니한테 충격적이었던 거야.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못 믿기 시작을 했고 진심으로 다가와도 한편으로는 그걸 진심으로 생각이 아니라고 진심이 아니다라고 언니가 가정하에 나 상처받지 않게끔 벽 두고 산 사람이 언니야. 그치? 그니까 그 상처 이미 과거야. 그리고 오래됐어. 언니가 20대 초반이 됐건 10대 후반이 됐건 그 사이에 만났던 사람으로 인해서 언니가 가슴에 그 멍울이가 생긴 거래. 맞지?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언니 그거는 세월이 20년 정도 지났잖아.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린 언니도 순수하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
그 당했던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 살아가면서 만날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차가운 마음으로 대했다가는 언니가 더 외로움에 힘들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언니 일 같은 경우에는 언니 또한 지금 뭔가 일을 내가 바꿔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거 할 거 없나 좀 눈 돌리는 형국이고 내 마음 속에서 이동수가 있는 격이야.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이동을 해야 될까 다른 거를 해야 되나 변화를 줘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나 뭐 지금 하는 일을 해야 되나 이런데 지금 당장은 변할 수가 없어. 그렇기 때문에 하던 일이나 그냥 열심히 하시래. 괜히 딴 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라고 거기에서 있던 자리 튀어나와져 버리면 언니가 오히려 금전적으로 쪼들리고 더 힘들게 생겼어. 그러니까 언니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원래 하던 일도 그냥 하셔라. 올해는 괜찮아요? 올해는? 어떤 면으로? 그냥 올해 운도 놓고 언니 올해는 사람 조심해. 결론은 왜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지금은 언니가 철석까지 있고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또 다시 사람으로 인해서 언니가 상처를 받을 일이 있대.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거에 있어서 언니가 아까 내가 말했지 결혼 생각이 있습니까? 뭐 애도 낳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? 라고 했을 때 그걸 말을 하는 거야. 이쪽에서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지 않는데 언니 혼자 그런 쪽으로 생각을 먼저 하다가 그게 아니게 돼버리면 언니가 또다시 그게 상처받고 되게 힘든 일로 다가올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언니는 올 한 해 사람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 치고 나가실 거야.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마음에 두시고 언니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건 없죠? 다른 거는 더 들어오진 않아요. 그래요? 알겠어.